이번에 소개할 공포의 존재는 바로 내비게이션 괴담.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2008년 어느 날 차를 사기 위해 중고차 매장을 방문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여러 대의 차를 소개받던 부부는 마음에 쏙 드는 자동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내비게이션까지 기본으로 달려있었기 때문에 부부는 그 자동차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를 사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던 부부는 첫 자동차가 생긴 기념으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로 합니다. 어디로 갈까 목적지를 고민하던 부부,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등록된 가장 최근 목적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집에서 10km 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하세요.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으로 드라이브를 떠난 부부. 얼마 후 자동차는 어두컴컴하고 한적한 산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내는 길이 너무 위험하다며 남편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멘트. 목적지까지 300m 남았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가면 도착한다며 목적지를 향해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눈앞의 길은 더욱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내는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제발 돌아가자고 말하자 내비게이션에서는 다시 안내 멘트가 들려옵니다. 목적지 주변입니다. 남편은 진짜 코앞이라며 이왕 온 곳 끝까지 가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결국 남편에게 차를 세워보라며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은 즉시 차를 멈추게 됩니다. 아내는 기분이 이상하다며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자고 말합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라는 부부. 차가 서 있는 곳은 바로 낭떠러지 앞이었습니다. 만약 차를 멈추지 않았다면 부부는 그대로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너무 놀란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타 시동을 켰고 내비게이션이 켜지자 들려오는 안내 멘트.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부부는 기겁을 하며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망쳤다고 합니다. 부부가 겪은 이 소름돋는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괴담으로 퍼져나갔고 자동차의 전주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 자동차의 전주인은 어떤 젊은 여성이었으며 내비게이션에 등록된 마지막 목적지에서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원혼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속으로 들어가 자신이 죽은 곳으로 안내했던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하세요. 미미츠리 보즈. 우리나라에서는 귀대인 스님 또는 귀베어가는 스님으로 알려진 미미츠리 보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귀신으로 밤에 잠을 안 자고 우는 아이에게 나타나 두 귀를 베어간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울 때 계속 울면 미미츠리 보즈가 나타난다라고 겁을 주며 잠을 재운다고 합니다. 미미츠리 보즈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때는 1700년대 일본 류큐 왕국. 그 당시 왕인 시조케이 왕은 코르가니자시라는 한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는 신기한 요술을 부려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다닌다는 얘기였습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시조케이 왕은 크게 분노하며 동생인 차탄 왕자를 불러들입니다. 왕은 차탄 왕자에게 당장 그 스님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소문에 들리는 쿠르가니자시라는 자는 눈치가 매우 빠르고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스님에게 접근했습니다.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친해지자 스님은 왕자에게 네게 바둑이나 한 판 두자고 제안합니다. 어떤 걸 걸고 네게 할 거냐고 왕자가 묻자 스님은 자기가 지면 자신의 두 귀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이기면 왕족에게 있어 목숨과도 같은 상투를 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여태까지 한 번도 바둑에서 접은 적 없던 스님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왕자와 스님의 대국이 시작되고 생각보다 뛰어난 왕자의 바둑 실력에 당황한 쿠르가니자시 어떤 수를 둘까 고민하던 그때 왕자가 손으로 자신의 검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쿠르가니자시는 차탄 왕자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음흉한 미소로 웃고 있는 왕자의 눈에서 강한 살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왕자가 접근했음을 직감한 쿠르가니자시 자리를 떠나 도망치기로 합니다. 왕자에게 핑계를 대고 도망치려는 그때 왕자는 순식간에 검을 뽑아 쿠르가니자시의 두 귀를 베어버립니다. 얼굴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진 쿠르가니자시 차탄 왕자를 저주하며 죽고 맙니다. 그렇게 스님이 죽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차탄 왕자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 그 다음번 아들 역시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계속 죽게 되어 대를 잊지 못하게 되자 왕자는 쿠르가니자시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저주를 풀 방법을 생각했고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산파에게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네라고 말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무사했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대를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우는 아이에게 미미츠리 보우주가 찾아와 두 귀를 잘라간다는 전설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일룸. 스마일룸은 앞서 소개한 사이렌 헤드, 카툰캣, 브릿지 웜, 롱홀스처럼 캐나다의 공포 맛집 트레버 앤더슨이 만든 인터넷 도시 전설 속 괴생명체입니다. 스마일룸 이야기의 시작은 2006년 7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오샤와 그곳에 사는 3명의 소년들이 어느 날 넵스펀 월드라는 문 닫은 복합 놀이시설을 찾게 됩니다. 세 친구 중 호기심이 발동한 두 명은 놀이시설 안으로 벽을 넘어 들어갔고 나머지 한 명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건물 안에는 볼링장, 오락실, 정글짐 등 여러 개의 놀이 공간이 있었고 두 친구는 여기저기 들어가며 돌아다녔습니다. 한편 그렇게 한참이 흘렀고 밖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던 소년은 몇 시간이 지나도 친구들이 나오지 않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친구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맙니다. 소년이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친구의 휴대폰을 발견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열어 살펴보던 소년은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사진 속에는 더 스마일 룸이라는 방이 보였고 문 안쪽에는 사람의 이빨처럼 생긴 무언가가 세로로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소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속 사진을 단서로 건물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있는 더 스마일 룸이라는 곳은 건물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진을 찍은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내긴 했지만 그곳은 글씨도 문도 없는 그냥 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소년의 실종 사건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오랜 시간 동안 비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란 시간이 흐른 2018년, 트레버 앤더슨이 당시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면서 실종 사건은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트레버는 사진 속에 있는 방은 사실 괴물이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이며 사람들이 소가 가까이 오면 문을 열어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대로 집어삼켜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빨 괴물의 이름을 스마일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달 뒤 트레버 앤더슨은 또 다른 스마일룸 사진을 하나 더 공개합니다. 사진 속에는 스마일룸이 방 안이 아닌 계단 끝 통로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레버는 스마일룸은 단순히 일반적인 방뿐만 아니라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마일룸의 내부는 블랙홀처럼 되어 있어 먹이를 강한 힘으로 빨아들이며 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빨려가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0년 3월 트레버 앤더슨은 한 장의 스마일룸 사진을 더 공개합니다. 사진 속에는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 전혀 다른 형태의 스마일룸이 있었습니다. 트레버는 스마일룸은 잡아먹은 먹이를 감염시켜 조종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스마일룸 호스트라고 불리는 감염된 생명체들을 이용해 자신에게 데려오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